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 갑작스럽게 전해진 설리의 사망 소식.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이런 그 범죄에 의한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개인 심경이 담긴 메모장, 노트 같은 것을 발견했고, 그 내용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사망 전날까지도 스케줄을 소화했던 그녀였기에 더욱 믿기지 않았던 비보. 이에 많은 동료 연예인들은 예정된 스케줄을 연기하며 고인을 애도했고, 같은 그룹이었던 엠버는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 루나 또한 예정돼 있던 뮤지컬 공연을 취소했고, 중국에서 촬영 중이던 빅토리아 역시 급히 귀국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매님. 설리를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태연 또한 신곡 활동 스케줄을 연기. 어떡해? 아이유 언니가 절 생각하고 만든 곡이에요. 설리와 절친했던 아이유 역시 컴백 일정을 미루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는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졌고, 일본에서 소식을 접한 구하라는 절친했던 친구를 추모하며 오열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손미야, 언니가 일본에 있어서 미안해. 이렇게밖에 인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미안해. 가서 그곳에서 정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네 목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 결국 구하라는 오늘 급히 귀국해 친구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